생명체들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 우리 뼈를 이루고 있는 뼈세포, 우리 혈액을 이루고 있는 혈구세포, 그리고 간이라든지 근육 같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세포는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각각의 부분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머리서부터 전달해주는 굉장히 특수하게 발달된 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신경세포의 몸과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이 축삭돌기는 짧게는 수 밀리미터부터 길게는 1미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대뇌에서부터 다리의 근육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대뇌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이온의 흐름 형태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 이온의 흐름 자체를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는 전선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선줄에서는 이온이 아닌 전자가 움직이죠. 이 전자는 전이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자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전공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경세포에서는 이온이 이런 전자의 흐름을 대신합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전자는 전선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이온은 세포의 막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이온의 움직임은 축삭돌기와는 수직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축삭돌기는 세포 몸부터 다른 세포의 몸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도선인데, 이런 도선의 막의 수직 방향으로 이온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전이는 축삭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삭돌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동전이의 전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삭돌기는 다른 세포들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교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교세포에는 말초신경에는 슈반교세포가 있고 중추신경계에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굉장히 독특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활동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막에는 안정막전이라고 부르는 이온의 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포 내부에는 포타슘 같은 이온이 많고 세포 외부에는 소듐이나 클로라이드 같은 이온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소듐과 클로라이드 부르는 것은 화학기호로 말하자면은 Na 플러스 그리고 Cl-라고 표시되는 바닷물과 비슷한 조성분입니다. NaCl, 즉 소금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모든 생명체가 바다로부터 왔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 세포 외부의 이온이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이 생명체 역시 바다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바다 생명체설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에 이렇게 이온의 농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온들은 농도 차이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세포 외부에 풍부한 소듐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밀려 들어가려는 힘을 가지고 세포 내부에 풍부한 포타슘 이온은 세포 외부로 나가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힘이 이온 전이차, 즉 안정막 전이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안정막 전이차에 의해서 세포막에 투과성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면은 이온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즉, 세포막은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투과성을 가지고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투과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이온들이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특수한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소듐은 소듐 이온 채널이 있고, 포타슘은 포타슘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이온 채널이 열리면 소듐이 세포 외에서부터 세포 내로 밀고 들어오게 되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세포 내부에 풍부한 포타슘이 세포 외부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활동 막전이는 바로 이런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초반에 소듐 채널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열리게 되면은 세포 외부에 있는 소듐이 세포 내부로 밀고 들어오게 되죠. 원래 안정막 전이 상태, 즉, 이온의 흐름이 없이 세포 내외부에 이온 농도 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보다 약 70밀리볼트 정도 낮은 전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소듐 채널이 열리면은 소듐이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양의 이온인 소듐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세포 내부의 음전위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안정막전인 70-70mV가 0mV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듐이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소듐 농도가 세포 내부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포 내부가 이제 더 이상 음의 전위를 가지지 않고 양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포 내부의 포타슘이 세포 외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즉,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내부에 풍부했던 포타슘이 세포 외부로 흘러나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양의 이온들이 세포 외부로 흘러나가게 되면서 다시 세포 내부에 많이 존재했던 양의 전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역전됐던 막 전위가 0볼트 그리고 천천히 마이너스 70밀리볼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소듐이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밀고 들어오고, 이어서 포타슘이 세포 내부에서 세포 외부로 흘러나가게 됨으로써 막 전위가 마이너스 70밀리볼트에서 순간적으로 양으로,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70밀리볼트로 반복되는 이런 일정한 웨이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막 전이 변하고 이런 막 전이 변화를 우리가 활동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막의 일부, 즉 소듐과 포타슘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에서 생긴 이런 막 전이는 바로 주변부의 막 전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막 전이 변화에 의해서 다른 세포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 전이가 한 군데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경세포에서는 바로 옆에 막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볼티지 게이티드 혹은 볼티지 센스티브 채널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즉, 한 막의 전위가 변하면은 그막 전위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막의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저는 강의할 때 이런 채널들을 덩달이 채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옆에가 마이너스 70mV에서 0V 혹은 포지티브 볼트로 바뀌었을 때 바로 옆 채널도 옆 막도 나도 이제 0V 혹은
양의 막전이로 바뀌어야겠다라고 덩달아서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에서 생긴 활동 전이가 바로 옆에 막의 채널들 열고 그 열린 채널들을 통해서 다시 소듐과 포타슘의 이온 이동이 생기면은 거기서도 역시 활동 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차근차근 옆에 막들로 전달이 되면은 결국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활동 막 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온들의 흐름은 세포막의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죠.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데 대해서 이온들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다니니까요. 그런데 이 활동 전이는 마치 세포막을 따라서 세포막과 나란히 달리는 듯하게 이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경의 축삭돌기에서 활동 전이가 마치 전선줄에서 전하나 전공이 이동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온의 흐름은 세포막의 수직 방향으로 그러나 활동 전이의 이동은 세포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들에 있는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활동 전이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활동 전이 자체의 전도 속도는 전자의 전도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뇌에서 뭔가 정보를 다리로 전달하고 싶다. 이 정보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지나서 전달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대뇌에서 생각하는 순간 다리에 정보가 전달이 돼서 다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누군가 쫓아옵니다. 내가 그럼 달아나야지. 그럼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달아나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다리가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신경 전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축삭은 다른 세포들에 의해서 감싸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교세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세포가 슈반셀인데요. 이 그림은 슈반셀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축삭돌기를 나타냅니다. 즉 슈반셀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부분에는 세포막이 막혀 있는 거죠.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반셀에 감싸여져 있지 않은 아주 일부 세포막들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란비에르 노드라고 하는데 이 란비에르 노드에서만 이온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즉, 한 란비에르 노드에서 활동 전이가 생겼다면은 바로 다음 란비에르 노드에서 활동 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 교세포로 쌓여져 있는 세포막들이 굳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정막전이가 아닌 활동전이가 람비에드 노드를 따라서 건너뛰듯이 전달이 됩니다. 즉, 막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활동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경교세포에서 보호된 부분은 건너뛰고 보호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활동전이가 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전도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이런 교세포에 감싸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몸의 일부 신경들은 정보를 일부러 늦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대뇌로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대뇌는 정신을 못 차리겠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은 주변에 예쁜 꽃과 나무, 동식물들도 있을 것이고 바람도 있을 것이고 바람에서 온도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냄새도 느껴지고 이런 다양한 외부의 감각들이 모두 다 중요시된 감각으로서 한꺼번에 대뇌에 전달이 된다면은 그럼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전자를 잡는다 칩시다. 그러면 주전자를 잡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손을 뻗고 손으로 주전자를 잡았을 때 이때
우리 손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이 손잡이의 모양이 되겠죠. 모양 자체 정보.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손잡이의 뜨겁고 차가운 정보입니다. 만약에 손잡이가 아니라면 손잡이인 부분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손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정확한 위치 정보가 제일 처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즉, 모든 정보들에는 중요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일수록 신경조세포에서 잘 쌓여져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일수록 교세포가 좀 듬성듬성 혹은 아예 교세포가 없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삶아 먹다가요. 라면 그릇을 집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을 잡았는데 잡은 지 1, 2초 후에 뜨거운 걸 알고 아, 뜨거워 하고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릇을 잡았다는 느낌, 이 느낌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됐는데 뜨거운 감각 자체는 그거보다 한 단계 늦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신경 축삭돌기와 신경 교세포의 상호 공존 이유입니다.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달된 신경 활동 전위는 다음 세포 혹은 다른 장기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신경과 근육 혹은 신경과 신경관의 연결입니다. 즉, 한 신경이 다른 장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1대1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정보는 조절이 돼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는데 누군가 스팸 메일을 와장창 발송했습니다. 이 스팸 메일이 한꺼번에 다 전달이 된다면요.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다 마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어댑터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정보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경과 신경관 그리고 신경과 장기관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냅스가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을 구분 짓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등 동물에는 신경과 신경관, 그리고 신경과 다른 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가 바로 세포막과 세포막의 직접적인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되는 활동 전위가 전혀 제지 없이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을 삼아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하등 동물일수록 이 시냅스가 직접적인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약 올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이거는 하등 동물에 가까운 행동이다. 즉, 고등 동물일수록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 동물의 시냅스에서는 항상 억제와 흥분이 같이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다양한 신호들이 통합되고 그 신호들이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시냅스가 존재를 하는데 축삭돌기의 끄트머리에 도달한 활동 전위는 바로 다음 신경세포의 활동 전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경세포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화학적인 물질로 바뀌어서 이 화학적인 물질이 시냅스 사이 공간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화학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이 됨으로써 이 수용체 매개성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용체 매개성 활동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시냅스의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즉 축삭돌기를 통해서 내려온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끝에 모여있는 신경소포들, 이 신경소포들 안에는 특수한 신경전달물질이 하나씩 하나씩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내려오면은 이 신경소포들이 세포막 끝머리로 이동해서 세포막과 결합함과 동시에 신경전달물질이 시냅스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분비가 된 신경전달물질이 바로 다음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용체들의 결합됨으로써 이 수용체가 다시 다음 세포의 이온 채널을 열고 이 열린 이온 채널이 막전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때부터 다시 다음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냅스에 분비되는 화학물질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한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축삭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축삭돌기에서는 활동성, 다른 축삭돌기에서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라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양에 따라서 활동성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신경세포가 활동화되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신경세포 활동은 억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활동과 억제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시냅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이런 화학물질, 즉 신경전달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정보는 통합되고 분리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파킨슨병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신경계 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신경과 신경 접합 부위가 아닌 신경과 근육 접합 부위, 즉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다 대뇌에서 이어진 신경에서 전달해주는 활동 전이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시냅스에서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신경 간극으로 분비는 됐지만 이 아세틸콜린이 다음 신경 혹은 다음 근육에서의 수용체의 양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합은 했는데 제대로 이온 채널이 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즉 대뇌에서는 근육 보고 수축하라고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성 신경 전달, 하나는 억제성 신경 전달.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단계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오히려 채널이 꽉 닫혀버리면 이것은 억제성 신경 전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합함으로써 채널이 활짝 열리면은 이것은 활동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은 세포 막전이는 오히려 더 네가티브 쪽으로, 즉 -70mV보다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동성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은 -70mV에서 좀 더 제로볼트, 즉 활동 전이 쪽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되는 것은 마치 컴퓨터에서 01, 01, 01 전달되는 것 같이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전달됨에 따라서 이 안정 막전이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점점 제로 밀리볼트에 가까워지다가 제로 밀리볼트를 순간 뛰어넘으면 그때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흥분성 혹은 억제성 시냅스 후 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된 막전이 활동 전이가 다음 신경세포에서는 이렇게 억제성 흥부성의 카운트에 따라서 만약에 억제성이 더 많으면은 다음 단계에 안정막전이 생기지 않고 흥분성이 더 많으면은 다음 단계에 막전이가 생기는 이런 통합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정보 전달을 하게 되죠. 따라서 굉장히 정밀한 운동 혹은 정밀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일수록 이런 시냅스 구조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 대뇌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의 덩어리입니다. 이 대뇌에는 정말로 무수한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 중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아주 짧은 신경세포들부터 우리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긴 신경세포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령을 내려주는 긴 신경세포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신경세포들이 모두 다 시냅스에 의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가 끊임없이 연산을 하듯이 우리 대뇌 안에 있는 세포들도 끊임없이 연산하게 되죠. 그 연산의 기본 단위는 바로 활동 전이입니다. 활동 전이가 활발하게 생기면은 연산도 활발한 거고 활동 전이가 잘 안 생기면 연산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대뇌에서 일어나는 연산 자체의 양이 어떤 사람의 IQ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외부의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이 시냅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즉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시냅스를 이루지 않고 여러 가지 1대다 혹은 다대다 신경 시냅스를 이루는데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축삭돌기는 하나 혹은 두 개지만 그런 축삭돌기가 이리저리 얼기설기 연결이 되면서 특히 축삭돌기에서 받아들이는 신경 신호들을 여러 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지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돌기들이 점점 개수가 증가하고 여러 개의 축삭돌기가 접합함으로써 결국엔 시냅스의 양이 많아지고 이 많아진 시냅스 양이 어떤 사람의 지식 혹은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신경학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뇌의 피질 중에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에서 뻗어나가는 축삭돌기들이 지나가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회색질 그리고 신경세포의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질과 회색질의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냅스들이 우리 대뇌의 많은 기능들을 좌우합니다. 이 사진은 대뇌의 일부분인데요.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해마가 바로 우리 기억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감각은 기억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단순한 한 가지 낱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은 일단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외부에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 분석한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저장한 정보를 다시 불러내는 과정. 이렇게 3단계 혹은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라도 망가지면은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소재들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도 끊임없이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혹은 불치병에 걸려서 점차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 바로 이런 기억의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일부가 손상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죠. 해마는 기억 중에서도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해마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해마라는 물고기가 있죠. 마치 말 모양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 물고기입니다. 대뇌 단면의 일부가 보면은 해마의 주둥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에 있고 그리고 꼬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쭉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해마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합해서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것인지 단기 기억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시냅스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냅스가 증가를 하고 그 시냅스가 그런 기억들을 저장하는 공간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경험을 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의 수는 대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새로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어떤 회로로서 기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억들 그리고 이 기억에 의해서 외부의 정보를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들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